안녕하세요, Everlasting 207입니다. 아홉 번째 토스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8연승 중. 아이디 자체는 생긴 게 일회용 아이디처럼 생겼죠? 어쨌든 토스전이고, 네. 진짜. 새 아이디를 만든 이후로 토스밖에 없네요. 딱 한 번에 테란전 있었죠? 뭔 썼지? 원서친 때 왠지 오버로드를 못 본 느낌이 있거든요. 왠지 느낌상 그냥 이렇게 왔을 것 같은데. 아이고.
컨트롤은 안 해도 돼요. 해봤자 저그가 유리합니다. 자, 이래놓고서 이제 토스가 운영식으로 풀어나가면은, 캐논 짓고 운영식으로 풀어나가면은 토스도 꽤나 할만하더군요. 근데 저거가 이제 앞마당이 돌아가면 이런 경우에 그냥 바로 저글링 찍고 계속 싸우다 보면 결국 이기더라고요. 다음에 오는 저글링이랑 감싸 먹으면 어느 정도 감싸 먹어줘요. 어차피 파일런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질럿 소모만 질럿만 잘 감싸먹어 주다 보면은 게임을 제가 이깁니다. 왜냐면 파일런이 없기 때문에 저기는 질럿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요. 오? 발업? 어 깜짝이야. 웬 발업? 깜짝 놀랐네 진짜. 그러면은 다음으로 나오는 유닛도 뭐 다크템플러 같은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토스가 지금 병력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다가 결국 토스가 지는 구도예요. 이렇게 돼 있어도 결국엔 뚫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어택당을 찍는 것보다는 한 질럿에다가 타겟을 집어넣어 주는 게 훨씬 더 이득 보는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참 과감이다. 나가지 그래. 좋은 선택이야. 넵, 수고염. 앞으로 게임 끝나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APM, EAPM 이거요. 수고해요.